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 사장의 카탈락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카탈락시 즉 교환 경제 현대 자본주의 경제 카탈락시 교환 경제 현대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끼리 협동을 해서 그 결과를 나누는 방법이다. 많은 사람들끼리 협동을 해서 그 결과를 나누는 방법이다. 자본주의는 굉장히 피곤하고 냉혹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반대편에 협동과 나눔과 또뭐 물물 교환과 뭐 이런 것들을 위치를 시키지요. 이 자본주의, 현대 교환경제, 카탈락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눔과 협동과 교환을 하기 위한 체제였는데 단지 그 상대방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하는 체제다. 제가 입고 있는 이 스웨터 어떻게 생각, 괜찮습니까? 어떻게 생각, 괜찮습니까?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. 이건 누군가 중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.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. 난 아직 몰라. 알 필요도 없는 거죠. 난 정말 몰라. 만든 사람은 이 세타를 누가 살지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습니다. 또사 입는 저는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그 세타를 사 입었어요. 이게 지금 카탈락시인 것입니다. 현대 자본주의 경제 카탈락시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. 모자라면 값이 올라가게 되고, 값이 올라가면 공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게 되고, 그러다 보면 값이 다시 내려가고 하는 이 과정인 거예요. 사랑인가 봐. 여러분 혹시 SBS 다큐멘터리 중에 최후의 제국이라고 하는 걸 보셨어요? 예, 거기에 보면 히말라야의 그 블록파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도 나오고요. 또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에 있는 그 아누타 섬이라고 하는 그 섬도 나옵니다.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. 그 아누타 섬은요, 정말 그 외부로부터 뭐 거의 철저히 차단이 돼 있더군요. 뭐 거긴 당연히 그 300명 정도가 사는데요. 조그만 섬이에요. 거기에 항구도 없고요.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무튼 그 300명 정도가 그냥 그렇게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서 원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. 그 사람들끼리는 매우 사이가 좋지요. 그 사람들끼리는 협동도 잘 되고요. 그런데 300명이 협동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? 변변한 배한 척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통나무 배를 타고선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먹고 그러고 살아야 하는 거지요. 그러니까 파도가 조금만 거세지면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웬만한 집마다 남자들이 그렇게 다 죽지요. 그러면 그 아이를 다른 집들이 나눠서 돌봐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는 그 300명 안에서는 서로 나누고 협동하고 뭐 교환도 하고 그렇지요.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. 하지만 정말 가난하다. 늘 죽음의 언저리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. 자, 그러니까 그 300명이 협동하는 것 예를 들어 3,000명이 협동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3,000명이 협동을 할때 훨씬 더 풍요롭게 살수 있습니다. 훨씬 더 죽음의 위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. 그것이 3만 명이 되고 30만 명, 3천만, 3억 명, 30억 명 이렇게 협동의 단위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사회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. 왜?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
분야에 더 특화하게 되고 더 전문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. 300명 정도 단위의 사회에서는 누가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지,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서로 알지요. 그러니까 뭐 당신은 이거 하세요, 나는 이거 할게요 라고, 그리고 아 당신이 그걸 만들었습니까, 그럼 나하고 바꿉시다, 뭐 이런 아는 사람들끼리의 교환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고 3만 명만 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죠. 도대체 누가 어디에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지, 또 어느 집에 누가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 건지, 어떤 나물을 더 좋아하는지, 누구는 고기를 더 좋아하는 건지, 그래서 누가 고기를 생산해야 되는 건지,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? 과거에 소련에서 고스플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,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.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. 안 됩니다. 사람의 마음을, 사람의 재주를, 사람의 그 수요를 어떻게 알아내냐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는 그 몇억 명, 억이 넘어가는 그 엄청난 협동의 단위를 마치 300명짜리 사회처럼 경영을 하려고 하다가 망해버리고 만 것이지요.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누가 의식적으로 이런 걸 생산해라 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요, 아 무언가가 모자라면 값이 올라가, 값이 올라가면 어떡하겠습니까? 누군가가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값이 올라가는 제품은 더 생산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자동적으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어떤 물건이 남는다?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그러면 값이 떨어지지 않겠어요? 값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아, 저 물건은 생산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공급자들이 생산을 줄이게 되는 거죠.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십만 명, 수천만 명, 수억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고, 그래도 부족하거나 큰 남음이 없이 그럭저럭 이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다. 시장 경제,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한다면 이 카탈락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협동을 하는 방식이고, 그 협동에서 생산한 것을 나누는 방식이다.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교환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다. 그것은 뭐냐? 바로 원시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그 방식, 아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서로 마음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. 왜? 그렇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협동해가지고는 굶어 죽거나 뭐 어떤 다른 형태의 질병에 의해서 죽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것을 포기하는 대가, 그것 대신에 우리가 풍요로움을 얻는 그 대가,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익명의 사회, 익명의 카탈락시 사회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